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시간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에게,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십니다. 목자의 음성, 그 목자의 음성이 내게 지금 어떻게 들리느냐가 이 말씀의 원함이십니다.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지금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목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가 양이라고 자처합니다. 그럼 우리 자신들 모두가 그 목자 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셨어야 될 거고 알아 먹어야 될 것이라는 것이지. 근데 지금 현재도 내가 그분의 음성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알아듣지 못한다면 나의 목자는 그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거를 나의 목자로 잡아놓고 그 목자를 내가 쫓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기에 앞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한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난 증거예요. 자기가 살아난 그 증거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그 은혜를 받으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생활 속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아마 99%가 내가 죄를 짓고 있다라고 여길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죄를 짓고 있다라는 관점은 내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을 본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세리와 그의 대화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안 죄인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인인 걸 모르는 죄인인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그들의 실상을 그 세리를 통해서 낱낱이 말씀해 주시고자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그런 관점 속에서 교회 나와 내가 그 죄를 회개하고 있다라고 여긴다면 나 또한 누구다? 바리새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어 있는 그 상태예요.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찾으실 분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나에게 그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날이 지금 바로 오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그들이 이제 진정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찾아오신 그 은혜가 나에게도 찾아오심의 역사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요. 이것이 목자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게 목자의 음성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서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러면 절도요 강도가 누구다? 내가 지혜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절도요 강도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모든 모습 속에서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진 그들 모두가 절도요 강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실천하면 그 하나님께 나를 옳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누구였다고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율법학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러하다였다는 것이지. 그러면 나라는 자신도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수십 동을 한 사람도 계실 것이고 이 말씀을 전 말씀들을 설교로 풀어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하지만 진정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목자의 음성은 들었었느냐라는 얘기지요. 입술로는 전했으나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는 나에게는 이마디를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 넘어가는 데는 절대 강도.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누구다? 양의 목자다. 그 목자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예? 그 목자가 어떠한 일을 당해야 되는 것이냐고요. 나에게 음성을 주시는 그 목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예? 그 음성이 들으십니까? 그 목자가 하나님의 어떠한 진노를 받으셔야 되는 거냐고요. 그 목자가. 그 목자가 어디에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 그 목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바리새인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이 세리,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그 예수가 풀어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목자의 음성이 바로 내가 그 양의 우리로 틀어가고 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런 양의 목자 죽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 목자는 죽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죽으시는 그분이 나를 향해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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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십자가에 계신 그분이 나를 향해서 오라 오라 손짓하고 계신다면 나는 어떠한 것이냐고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내 삶에 더욱더 복되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정말 내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이 세상의 그 모든 보이는 것들을 등지셨습니다. 세상의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매맞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예수의 방향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 잘 믿고 있으며 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 외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런 말씀으로 가르쳐주셨습니까? 그 말씀을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정말 그 목자의 음성을 우리 각자가 들으셨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이 부르는 음성을 들으셨을 수 있었느냐라는 얘기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의 음성이 들리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내가 보이는 겁니다. 그의 음성이 바로 이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 나라 갈 수 없어. 너는 그 아버지 품에 들어갈 수 없어. 이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에게만 죽음을 확인한 그들에게만 그 음성이 들려지므로 이제 너는 살았다. 어둠인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 빛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죽음인 것을 알게 되면 그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생명이 보이는 것입니다. 너희는 죽음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생명을 보려고 했고 그 빛을 받았다 여기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는 여기에 말씀하신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누가 놀란다 할지라도 그 4절 말씀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피로써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어떠한 말씀인지 들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 그분의 목자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이 말씀들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분에게는 나를 죽이는 말씀으로 들릴 것이고 어느 분에게는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될 것이고 또 살아난 자는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그 진리를 외치는 자의 목소리로 가겠지요. 이런 음성도 아니고 저런 음성도 아니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의 복을 향해서 증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보여지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보여지는 대로 이 성경을 강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것, 이제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 타인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세상 소리하는 그 소리에 내 귀가 들려지겠습니까? 쏠리겠습니까? 그러므로 도망가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더욱더 다시는 듣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아니 나의 모습 정말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견책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십자로 이끌고 있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와 함께 죽자. 나와 함께 죽자. 그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1차적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1차적으로 나를 먼저 죽이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죽임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라고요. 그것이 확인된 자들이 비로소 이 성경을 볼 때에 아 이게 생명이었구나, 이게 생명의 말씀이네, 비로소 생명의 말씀으로 이 모든 말씀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대의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제 이 성경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되어지고 꼴을 얻는 그 말씀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요. 이렇게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어디 가서든지 이 생명의 말씀을 자신껏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석들 찾아가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이 누굴 살리겠습니까? 나도 못 살아나는 말씀인데 진짜 이 생명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 내 심령 속에 새겨져 그 새겨진 그 말씀들을 말로 외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고 그것을 온 세상 가운데로 증거하자 하늘의 일전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생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눈에 보여드릴 그 모든 것이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을 멀게 해 주옵소서. 내 귀를 듣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도와주시며 그분이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내 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